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올해 첫 반팔 저지 라이딩입니다. 오늘의 라이딩은 저의 재활 라이딩인데요.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집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양말도 혼자 신고 벗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국정 영상도 누워서 작업을 하고 업로드하고 3주에서 한 달 동안 거의 운동을 전혀 못하고 스트레칭도 전혀 못하는 상태였는데 계속 이제 재활 치료도 받고 결국에는 이제 허리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가 조금 들어간 염증 주사를 좀 계속 맞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3주 만에 처음 나오는 한강 라이딩입니다. 제가 원래 허리가 20살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삐끗해서 이제 근육이 마비됐어가지고 어떨 적에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다리도 아예 못 움직이고 팔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좀 입원을 해서 또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좀 어느 정도 걷기 시작하고 또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딩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빡센 코스로도 갔었고 뭐 먹는 라이딩, 샤방 라이딩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은 또 괜찮았어요. 그냥 허리가 약간 중간중간에 찌릿찌릿하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아프고 그동안 이제 계속 재활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잠잠히 눌러놓고 운동을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친구들과 백패킹을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허리가 팍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허리가 좀 찌릿찌릿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그때 하남 검단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던 허리가 더 무리에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근육이 다 빠져서 몸무게도 2kg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디스크 환자가 자전거를 왜 타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허리가 더 굳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일자복에 일자 허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좀 많이 낮았으니까 요 정도면은 좀 살방살방 자전거도 타고 허리 근육을 좀 키워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샤방 라이딩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라이딩 파트너는 소마인데요. 저의 영원한 친구 라이딩 파트너 소마입니다. 따단! 소마 등장! 따단! 따단! 아 텐션 왜 이래? 소람이 지금 선도 괜찮나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느려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에어로가 안 돼요? 오늘 진짜 사방 라이딩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라이딩 할 때 괜찮은데 이렇게 완전 이렇게 굽혀서는 못 해.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허리를 이렇게 말아서 못 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거지 뉴뉴비처럼 아 뭔지 알아. 뉴뉴비처럼 이렇게 좀 허리 피곤하고 뭐야 되지? 잠깐 멈췄다가 클립 뺄 때 약간 좀 주춤해야 돼. 아 진짜? 완전 이렇게 딱딱 못 빼. 약간 딱 빼고 주춤했다가 이렇게. 그래서 완전 뒤에 붙어서 타지 말고 조금 간격 둬서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아. 퇴사자와 재활자의 라이딩. 네. 따끈따끈한 퇴사자 그리고 갓 재활자. 갓 재활자. 어디 여유롭게 카페 라이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서 이제 수다 떠시죠. 라이딩 시작! 어쩌다가 샤방 라이더 되니
평지에서는 괜찮아. 이게 밟으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어, 해보자. 발을 담글 것 같아. 그렇지. 자꾸 뭔가. 왜 안 되니 이거. 아 귀여워. 야. 아 이거 안 껴져. 어 이걸 빼지. 오. 아 그럴 거 그랬다. 아, 귀여워. 야 얘네들 쌍둥이네. 어. 시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향기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아 소원 감사합니다. 야 나 지금 촛불 켜는데 이게 나 생일 레이디 처음 해봐. 어 근데 약간 좀 어두워. 어두워? 응. 아 근데 약간 이게 마카롱 케이크는 아닌데 약간 마카롱처럼 비슷해가지고. 어 뭐야? 오, 야, 엄청 맛있겠다. 어, 크림 들어있어. 크림 들어있어. 잠깐만, 커팅식. 어 안에도 뭐가 들어있네. 봐봐. 이거 떼서. 아, 근데 약간 크림이 두 종류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되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올 만한 거야? 어, 네네. 이렇게 네, 반가운 네, 일이야. 이렇게 반가운 일이야. 자, 이제 옆에 2차 카페로 가봅시다. 2차 카페. 2차 카페. 그러게.
이렇게 나왔다. 올라가자. 와, 너무 좋아. 아, 위에가 좋죠. 위에가 좋죠. 아, 야외가 짱이죠. 야외가 짱이죠. 우리를 위한 자리. 두 번째 카페 라이딩 왔습니다. 먹으러 왔습니다. 네, 카페 라이딩 2차. 오늘은 상수 카페 왔고요. 내일은 어디 카페? 이렇게 물사당 카페. 밭 카페. 야, 생각 안 나서. 국회 의사당 카페. 국회 의사. 내일은 반 카페. 내일은 서쪽 반 카페로 갑니다. 네. 내일은 좀 더 타보려고요. 네, 오늘은 한 20km 탔나요? 한 30km 탔나? 저는 딱 40몇 킬로 나온 것 같아요. 40몇 킬로? 네, 한 바퀴 탔으니까. 내일은 한 50km, 60km 탈 예정입니다. 네. 저의 재활 라이딩 복귀는 양파스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짜잔! 소라이 먼저 마무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 라이딩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네, 저 빠이. 오늘 재활 라이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방청객 아주 좋아. 네, 카페 라이딩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